안녕하세요. 시우 아빠입니다. 오늘 구준 날씨에 이렇게 번거름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우는 이제 그 이름 뜻이 이제 베풀고 이제 도운다는 뜻인데 올바르고 건강하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많은 분들 모인 이유가 사실 우리 왕자님 우리 시우 때문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우 생일 축하 먼저 좀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제가 이렇게 불을 붙이고요. 생일 축하를 해달라 진짜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박수 치시면서 큰 목소리로 우리 왕자님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불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달려주세요. 우리 가자 좀. 우리 애기 가자 좀 주세요. 우리 시우 가자 좀 주세요. 아유, 우리 저분 누구시죠? 우리 친구 덕분에 우리 시우 컨디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유, 대단한 친구분이세요. 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진짜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박수 치시면서 큰 목소리로 우리 시우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불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큰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시우가 지금도 건강하지만은요 앞으로 촛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의미로 촛불을 이제 꺼주실 겁니다. 자, 촛불 꺼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촛불! 네, 같이 드시면 돼요. 엄마 아빠 같이. 네, 자, 촛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건강, 재력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아버님한테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자, 우리 다섯 가지 중에 우리 시우가 어떤 걸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팔 운동선수로. 아, 우리 아빠는 운동선수로 건강을 키우겠다. 좋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떤 물건 즐겼으면 좋겠어요? 공신. 아, 우리 어머님은 소박하게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교육자가 됐으면 좋습니다. 우리 엄마는 교육자, 우리 아빠는 운동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바구니 들어주시고요. 뭐 돌잔치 많이들 가보셨죠? 물건 하나 집으면 오늘 이 행사가 끝나버립니다. 그 순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시우한테 축하한다고 꼭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 준비하시고요. 가자면 천천히 이제 뺏으시면 됩니다. 예. 자, 음악과 함께 우리 주인공 우리 시우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빠가 하나 화를 집을지. 예, 아직 아우야. 좋습니다. 왼손에 붓을 붙자. 이렇게 금방 된답니다. 자, 어머니 뭐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아버님 웃으세요. 네, 웃으셔야 됩니다. 아버님 푹 괜찮으신가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네, 우리나라 대표는 교육자가 되면 됩니다.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사실 어머니 이제 붓도 중요하고요 팔도 중요한데 사실 어머니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시우 건강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싶은데요. 자, 우리 시우 앞으로 건강하고 훌륭한 교육자가 되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우리 아버님. 자, 어머니 이 순간 우리 가족분들, 하객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볼까요? 어머니 좀 들어주시고요. 아빠 나눠주시고. 자, 테이블에 지금 저희가 파란색 잔을 제가 일부러 준비했는데 우리 작가님이 이 사진을 앨범에 입고 싶고 싶습니다. 파란색 잔 위로만 들어주시고요. 네. 아, 우리 가족분들 높이 드세요. 높이 드셔야 됩니다. 네. 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 컨벤션은 제가 할게요. 시우의 밝고 분명 다 같이 한번 위안하고 그 목소리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컨벤션 하겠습니다. 시우의 밝고 네, 자,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순서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돌잔치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예, 뭐 어머니 뭐 장난스럽기보다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벤트를 다 안 하신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래도 오늘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 예, 오늘 부술집은 왕자님 오늘 시우가 이런 돌잔치에서 주인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시우보다 사실 더 중요한 주인공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뭐 어머니 대단하시잖아요. 바로 시우 엄마 우리 어머님이 사실 돌잔치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시죠? 1년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우리 시우 하나 1년 동안 키우나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어머니 노력을 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이쁘게 잘 컸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시우 엄마한테 고생했다. 박수 한번 시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네, 우리 아버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아버님. 네. 자, 일단 이제 마지막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시우, 하객분들께 좀 인사를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내려갈 때는요. 자, 우리 왕자님 더욱더 이쁘게 잘 키우라고 따스한 박수로 축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인공들 인사합니다. 정면 보시고요. 촬영! 자, 좀 붙으세요. 두 분 좀 붙으세요. 붙으시고. 자, 인사하겠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촬영! 촬영! 천원씨! 냄비 여러분께 경례!